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죄를 입증해 줄 증인을 제가 한 분 소환을 했습니다. 들여보내! 어머니 계시는 아, 친구가 이 친구가 나오네. 랩 지니어스 산이 활동명 산이 본명 정산 올해 나이 30대 랩 지니어스로 활약하고 있으며 DJ DOC와 함께 공연계를 평정 중. 개인적으로 세 부분의 죄를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많이 목격했다. 엄청난 죄를 지금 함께 꾸미고 계시다라는 제보를 입수했습니다. 제가요? 네, 네 분이 함께. 우리가? 네. 우리가. 네 분을 포함한 또 다른 분들이 멋진 파티를 준비 중이시라고 해서 네, 사실 이렇게 네. 또 취조실로 네. 모셔봤습니다. 예. 좋은 그 풀에서 산이 씨, 그리고 DJ DOC 그리고 또 몇 팀들 더 해서 뭔가 신나게 그냥 파티? 근데 궁금한 건 늘 풀파티는 DJ DOC만의 브랜드였죠. 대명사죠. 그렇죠, 대명사죠. 그리고 산이 씨가 합류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체력이 딸려서? 아니 이제 티켓 파워가 우리가. 그렇죠. 산이 씨야. 티켓 파워.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산이 데리고 가야 돼요.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름 하면 또 풀파티고 풀파티 하면은 DJ DOC인데 나중에 이제 세 분들이 더 나이를 들어서 네.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제가 그 자리를 차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은퇴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일찍 시키려고 한다. 네,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늙었고 곧 죽어. 거의 곧 50이니까 저는 50살까지 랩을 할 거거든요. 또 할 수도 뭐 있어요. 산이 씨는 60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얘기. 산이 씨에게도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sir. 산이 씨의 공연에서 가장 열광하는 연령대 그리고 남녀 성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죠. 이제 메인스트림 또 대중적인 음악들을 많이 발표하고 나서는 여성분들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한번 물어보죠. DOC의 공연에서 가장 열광하는 연령대 남녀 성비 어떻게 됩니까? 아, 여성 팬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페미니스트 쪽에서 아니 제가 응원을 들었고 저희가 오늘 방송 되나요? 페미니스트가 국법단은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가 무슨 보이시는 들어보세요. 아니 지금 잠시 화면 조정의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세 분이 그 쇼윈도 부부가 아니냐 이런 한간의 시선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서로에게 하시고 싶은 말 조금 어색하시겠지만 이건 저도 궁금하네. 딴 거 안 바래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심하게 싸울 때도 있었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울 때도 있었어요. 물론 또 금방 또 다시 풀어지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25년 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해체한다면 멤버들 간의 불화, 뭐 음악적 견해 차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누구 하나의 건강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일 슬픈 일이죠. 그래서 예. 고마워요. 나 같은 형이랑 같이 25년 동안 해줘서 너무 고맙죠. 산이 씨에게는 이 질문 끝으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향후 또 10년 후를 여쭙다면 어떤 모습? 나이가 더 먹을수록 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형들께서 항상 그거를 잃지 않으시고 할 얘기를 하시는 게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제일 인생에서 많이 들은 게 DOC 5집이거든요. 아마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은 이틀만 주시면 형들보다 더 잘 부를 수 있어요. 이틀 주면 우리 노래 잘할 수 있는데. 지 랩 가사를 까먹어 요즘은. 아니 그냥 웃자고 한 소린데. 그럼 웃기게 하든가. 그 누구보다 솔직하고 재치 있는 음악으로 20년 넘게 가요계 정상에 있는 대한민국 최장수 힙합 그룹 DJ DOC. 영원한 악동들의 신나는 무대를 우리는 오래도록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씨, 우리 여성 관객들의 마음을 훔치는 절도죄 영원히 무죄 적용해주세요. 산이 포에버! 그리고 DOC, 관객들의 마음을 늘때리는 폭행죄 역시나 영원히 무죄 적용해주세요. DOC 포에버! 이상 조사! 그 어떤 때보다도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